유산균 제제는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유산균 제제의 섭취 시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갈리지만 대체로 유산균 제제는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공복에 먹어야 위산이나 담즙산으로 인해 유산균의 활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복에 먹는 것을 깜빡 잊었다면 적어도 식후 30분 이후 위산과 담즙산의 분비가 적은 시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라면 술이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은 날에는 공복이 아니어도 잠자기 전에 유산균 제제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항생제와 유산균 섭취 사이에 두세 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궁금증은 뭔가요?